어서오세요. 이런 게 재밌지 않아? 몰라. 안녕하세요. 웅다? 주당입니다. 어우. 반짝반짝. 장난칠 시간 없다고. 우리 둘이랑 다현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맨날 그냥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이 났을 때 오빠 생각도 들어볼 겸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 육아법? 교육법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건 딱히 없는데, 그치? 그치? 있나? 느낌대로. 느낌대로. 그냥 그래서 너가 아니다? 이런 것만 챙기고. 맞아. 오빠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일단 1번은 체력이 좋고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 그 습관이 평생 갈 수 있게. 그게 1순위? 2순위? 민폐 안 끼치는 스타일? 남의 눈치를 적당히 보는 스타일? 그리고는 이제 뭐 약간 인내? 좀 참을 줄 아는 그런 아이? 나는 지금 다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나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내가 막 얘를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우리는 그런 생각이잖아. 지금 이 미모를 재활을 시킨다. 못 걷는 애를 걷게 하고 똥 닦는 거 모르는 애를 똥 닦는 거 알려주고 그냥 인간구실하게 재활시켜 놓는 거에 지금 충실한 것 같아, 그치? 근데 이제 그건 끝났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얘도 열심히 살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약간 통하는 마음인 것 같아, 그치? 실제로 지금 중요한 부분이지. 우리도 아직 성숙이 덜 됐고 완성 전 단계라 지금 사실 우리 코가 석자라 다현이를 막 집중해서 쟤한테 막 키운다기보다 나도 크고 있는 과정이라 그냥 같이 얘도 크고 나도 크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치? 중요하다. 근데 그게 다현이한테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아, 이 엄마도 이렇게 하루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유치원 갔다 와야겠다. 이 엄마도 지금 공부하는데 나도 공부해야겠다. 약간 이런 게 그냥 반영이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렇게. 그래서 나는 그게 다현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다현아 막 공부해 이거보다는 그냥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자신이 좀 들었어. 의사가 됐으면 좋겠네. 아 별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다른 분야보다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안 한다 그래도 상관없고. 맞아. 우리 다현이는 수의사. 다현이가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수의사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동물까지는 그냥 귀여우니까 알겠는데 파충류랑 곤충까지도 좋아하는 걸 보고는 다현이가? 얘는 분명히 맞아. 뭔가 살아있는 거에 대한 그 호기심이 맞아. 많은 것 같아서 곤충은 진짜 너무 아까 오전에도 이만한 검은색, 노란색, 검은색, 노란색 벌레가 기어가는 거야.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나는. 가서 또 그거를 만져? 만지려고 해서 다현이가 원래 저희가 좀 욕심을 내서 3, 4세 때는 놀이학교 갔다가 5세 때는 공부 많이 하는 학습식 영유를 보냈는데 다현이가 그때 3개월 만에 거의 번아웃이 온 걸 저희가 느낀 거예요. 뭐 매일 울고 연필 잡는 것도 거부하고 집에 왔던 선생님들, 놀이 선생님들도 다 거부하고 책상에 앉기 거부하고 막 그런 거. 근데 다른 엄마들은 이제 그걸 그냥 견디면 된다 그렇다곤 하는데 우리는 다섯 살에 번아웃이 온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뺐는데 빼서 놀이식 영유를 보냈는데 가자마자 거의 3-4일 만에 다시 해피한 다현이로 돌아왔잖아. 근데 지금은 그냥 행복한 게 중요한 것 같고 날 구해줘도 고마워. 그러니까 엄마, 다현이가 엄마.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하는데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아이를 우리 욕심에 너무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저희는 슬렁슬렁 가기로 했고. 근데 잘 다니는 애들도 있으니까. 뭐 맞아. 그게 성향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 지금 그 학습식 영유도 되게 만족하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다현이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고 좀 천천히 가야 되는 아이였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보냈던 것 같고 그거를 우리가 어쨌건 캐치한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작년에 한 일 중 제일 잘한 일. 맞아. 나는 공부할 때 힘들 때마다 내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놀았던 거 막 가족여행 가서 행복했던 거 그게 내게 아, 나 다시 공부 열심히 하고 놀 때 또 그렇게 행복하게 놀아야지 하면서 그 행복하게 놀았던 그거를 기억을 토대로 공부를 했거든? 근데 그게 나한테는 되게 동기부여가 됐어. 아, 그래. 그래서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는 아이가 공부할 때도 자기가 행복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 같아. 그래서 나는 최대한 다현이가 행복한 공간이 뇌에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놀 수 있을 때 많이 놀고 좋은 거 많이 보여주고 행복한 기운을 지금 많이 넣어놔야 나중에 힘들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난 믿어. 내가 그래가지고 뭐 행복했어? 나? 난 진짜 항상 기억나는 게 엄마 아빠랑 방학 때마다 제주도 간 거. 그 제주도에서 느꼈던 그 하늘이랑 그런 게 이미지처럼 잔상이 남아. 그 얘기 네가 많이 했지. 어, 그래서 막 공부할 때도 아 지금 힘들지만 시험 끝나고 놀아야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공부할 때도 난 친구들이랑 우리 옥상 가서 공부하자고 그래서 하늘 보면서 문제집 풀고 막 카페 가서 자연 보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게 내가 행복한 쪽으로 어쨌건 공부를 찾는 내 나만의 방식이었는데 그게 나한테 좋았거든. 일하다가 힘들 때도 나는 항상 잠깐이라도 짬내서 리프레시하는 방법을 내가 아니까 확 풀고 다시 일하고 이게 되더라. 나는 그게 운동이야. 운동. 아 맞아. 오빠는 운동. 그래서 오빠는 운동을 다현이한테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 맞아. 운동. 농구 혼자 슛이라도 한 10분 쏘면은 되게 개운하고 다시 또 힘을 내고 그랬지. 맞아. 지금도 일 끝나고 꼭 조금이라도 테니스 치러 가려는 게 그래야 내일을 다시 또 맞아. 나는 엄마 아빠랑 사이좋은 게 되게 컸어. 아 공부할 때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내 동기부여는 이게 옳은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를 믿어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기 위함이 시작이었다. 근데 사실 그때 막 내가 뭐가 돼야지 하고 공부 잘해야지 하는 애들은 사실은 없잖아. 그래서 나도 다현이한테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좋고 엄마 아빠가 항상 믿어주는 느낌으로 기다려주는 게 나는 되게 힘이 많이 됐거든. 아, 기다려주는 거. 맞아.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게 어쨌건 나한테는 동기부여였어. 그래서 다현이랑 사이가 좋아야겠다 라는 그 기다려주는 거 그거 요새 많이 느끼고 있어. 아. 뭘 느끼냐면 오늘 놀이터도 그렇잖아. 어디 매달리고 막 이런 것도 아, 내가 답답해서 야 이거 발 여기다 놓고 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안 해도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그 과정을 내가 조금 기다려줘야겠구나. 막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먹어야지. 맞아. 뭐, 야 이거 지금 아니야 아니야 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해봐 아니야 괜찮아 아 틀려도 돼 괜찮아. 맞아. 괜찮아 하다가 이게 정말 뭔가가 필요하는 느낌일 때만 살짝 예를 들어 뭐 발을 살짝만 이렇게 밀어준다든지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밀어든지 이 정도 그냥 도움을 주는 느낌? 맞아. 또 운동 얘기했네. 그냥 너가 말하는 거랑 그 비슷한 거지. 기다려주고 아, 에이 알아서 하겠지. 다음엔 더 잘하겠지. 학교 가기 전에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서의 매너를 가르쳐주는 것도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 숙제는 꼭 하고 가야 되는 거. 아. 약간 이런 거 있지. 근데 다현이 옛날에 학습실 영유 다닐 때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못하고 갈 때가 있는데 나는 그 못하고 가도 된다는 그런 거를 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숙제는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박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다현이가 소화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숙제량을 하루에 습관처럼 주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가 관여 안 해도 숙제를 지가 알아서 하지 않을까. 나는 그게 엄청 심했거든. 어렸을 때도 숙제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꼭 전날 꼭 하고 가고 그게 몸에 약간 습관처럼 뱄던 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 대부분 그렇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하고 가면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길 정도의 강박을 우리 때는 난 심어주고 싶어. 맞아서 안 하고 가면 맞으니까 다들 두려워했을 텐데. 요새는 막 맞지도 않고 선생님들이 푸시도 안 하니까 스스로가 생겨야 되고 또 공부량이 너무 많으면 애들 못 해가더라고. 아 그런 거고. 근데 나는 그 못 해가도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숙제를 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 오케이. 성취감을 주는 거구나. 성취감과 완료감. 한글 빨리 뜯다고 하는데 한글을 빨리 뜬 건 아니고 그냥 말을 이쁘게 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그건 있었지. 다현이랑 다현이 어릴 때 우리가 얘기한 게 우리 약간 베이비 토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뭐 그랬대요, 뭐 밥 먹었죠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다현이한테 다현이가 예를 들어 이거 왜 그래? 그러면은 다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하다가도 그냥 이해하든 말든 어른이 얘기하듯이 뭐. 어른들과의 대화가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잖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뭐 병원 와서 어디 아파요? 물어보면은 엄마가 옆에서 말해봐 빨리 말해봐. 진짜 우리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자기 증상을 자기가 말을 못해요. 그러면 엄마가 뒤에서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 그래서 그런 아이가 되지 않게 하고 싶어서 말을 많이 했지 뭐 다현이랑. 말 많이 하고 그냥 책 읽어주고 질문도 많이 하고 다현이한테. 맞아. 근데 언어 타고난 것도 있어. 오빠가 언어를 되게 잘해요. 그런 얘기 해도 돼? 그렇잖아. 여행을 가도 그 나라 언어를 금방 배우고 저는 언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약간 오빠 닮은 것 같고 그리고 다현이가 쓰고 싶어 하는데 못 써서 답답할 때쯤 그 5살 겨울쯤 쓰는 거를 알려줬는데 제가 가르치는데 역부족이니까 그냥 학습지 눈높이 시작했는데 자기가 원할 때 시작하니까 싹 흡수를 잘 하더라고요. 그치? 디귿 거꾸로 쓰는 거 말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적당히 키워요. 나 살기도 바빠요. 적당히 키워요. 기분 나쁘게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키워요. 맞아. 기분 나쁘게 지금 서로 지금 기분 나쁠 일이 없어. 다현이랑 서로 놀고 그냥 바쁘니까 기분 나쁘면 잠깐 얘기하면 돼요. 잠깐 앉아서 걔가 납득할 정도로 일단 맞아. 시켜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맞아. 아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부는 옆에서 시키는데도 한계가 있고 본인이 납득해야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거지 그거지 딱 그거지. 나도 제가 납득할 만한 납득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 그치. 그러니까 나는 늘 지금 그 계획이. 근데 거지. 그 납득하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일단 체력 길러놓고. 맞아. 마음의 단단함을 길러놓고 무조건 체력이지. 리프레시 할 만한 취미나 그런 행복한 기억들을 채워놓고 이제 그만? 이 정도? 됐다. 아이폰 친구?